안녕하세요. 들어오 계신가?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일단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 한다고 예고를 드렸는데, 지금 그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어떤 수칙들도 준수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달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좀 놓쳤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반갑습니다. 헬로우. 짜이첸. 아, 짜이첸 아니지. 니하오. 니하오. 건니치와. 뭐 하도 이게 코로나의 부작용이에요. 외국어를 안 쓰다 보니까 이게 한국말 말고는 잘 지금 뭐 전혀 지금 잘 나오지가 않네요. 일단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를 드린 이유는요. 아, 이제 며칠 남았죠? 참, 긴장돼. 오늘 12월 5일이니까 이제 정확히 5일 남았습니다. 네, 5일 남았고, 12월 10일 오후 6시에 이승기 7집 타이틀곡 잘할게부터 선공개했던 뻔한 남자, 그리고 내일과 함께한 소년 기를 걷다,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와 함께한 너의 눈, 너의 손, 너의 입술. 이거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곡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존의 수록곡을 리마스터링을 해서 총 9곡을 수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갑니다. 이번에 사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할수 있는 방송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정말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오늘 사실 어떤 촬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이승기의 라이브를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야, 이거 라이브 도대체 무슨 방송을 출연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른 방송을 뭐 요새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드라마에 뭐 예능에 앨범까지 너무 바쁘게 하고 있어서 다른 방송을 또 출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들려드릴 수 있는 방송이 아마 우리 아이랜 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해서 저와 또 후크가 합작으로 이 라이브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배달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름 목 컨디션도 굉장히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사실 말을 아끼려고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늦게 라이브 방송을 찾아뵌 거를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정말 좀 즐거워야 되는 연말인데 많이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힘내셔서 건강 또 많이들 챙기시고 서로서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 모두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5일 후에 나오는 이승기 7집이 여러분의 어떤 집콕 생활에 큰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곡이 4곡 실리잖아요. 뻔한 남자 잘할게, 소년기를 걷다, 너의 눈, 너의 손, 너의 입술. 이네 곡을 여러분들께서 모두 라이브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앨범의 모든 신곡을 불러보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부담되고 정신도 없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멋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코로나 진짜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요새 같은 시대에 제 노래로 조금 위로받고 위안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시간이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오늘 제가 늦었던 약속이 있잖아요. 제가 또 언제
급 번개로 라이브 방송 한다고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촉각을 세워주시고요. 잘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번 겨울 진짜 너무 많이 추워요. 저 원래 추위 잘안 탔는데, 올해 진짜 너무 많이 추위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5일 후에 나오는 이승기 7집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 라이브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0일, 6시에 만나요. 안녕. 굿나잇.